안녕하세요. 자, 올해 날씨가 하도 이상하니까 전년과 많이 유사하죠. 네, 날씨가 일찍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자, 다시 또 좋은 현상. 그래서 버섯이 일찍 나올 거로 보고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조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엽게 보이죠? 예. 네. 자, 전체적으로 흑자색. 그리고 아, 좌측에 좀 검게 보이는 거는 자루가 보이죠. 아, 이게 흑자색 쓴맛 그물버섯입니다. 유독 그물버섯이 좀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똑같이 일찍 나옵니다. 전년보다 조금 제가 일찍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전년도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작은 유균 막 나와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아, 때마침 예상을 하고 왔는데 딱 맞았습니다. 우리 그물버섯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종류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물버섯은 이제 식용버섯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식용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용버섯도 물론 많고요. 또 식도 불명도 아주 제법 많습니다. 또 그물버섯 내에서도 아주 맹독은 아니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아요. 바로 이 버섯이 독성이 있는 그 우리가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도 또 보입니다. 이건 많이 컸어요. 이거는 이제 성균이죠. 굉장히 많이 컸는데, 특이한 안에 또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네요. 자, 여기저기 지금 막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발생하는 지역은 이렇게 침엽수가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자, 나 지금 따서 보는데요. 자, 안에 자루 먼저 볼까요? 그 밑에 균사가 붙어 있는 쪽, 자루, 그 다음에 대도 이제 그물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관공. 여기는 벌써 색깔이 변했네요. 원래 약간 분홍빛이 도는 자색이었다가 변하는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균사도 붙어 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약하게 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장식 있죠?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보령 지역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보통 크기도 5에서 한 15cm 정도인데, 자, 여기가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났어요. 안에 관공이 결혼 색깔로 됐다가 나중에 변합니다. 전년도에 보여드릴 때 제가 쪼개서 색깔 변하는 걸 보여드린 적 있어요. 살은 처음에 회백색이었다가, 고기를 갈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은 약간 붉은색,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적갈색에 가까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자, 이제 이게 흑자색 쓴맛 그물버섯은 그물버섯과의 쓴맛 그물버섯 속의 버섯이고요. 제가 독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신경계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메스꺼움, 복통,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콜린, 나이마도린, 람프테롤, 글리지신 이런 성분들이 따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벌레도 안 먹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론 독버섯이라니까 안 먹죠. 만약에 중독이 됐을 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완화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독버섯으로 분류된 걸 일부러 먹을 일은 없겠죠. 이 역할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 이제 버섯들 역할을 보면은 낙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주변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도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공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딱 보이는데요. 회색에서 이제 붉은 분홍색 상처를 여기다 이제 상처를 내면 확 변하는데 전년도에 그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루하고 관공 부분 논복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자루가 더 진하고 그다음에 관공 형태는 저걸 무슨 관공이라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 자, 동정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요거를 갈랐을 때 변하는 거 그리고 안에 그 관공 색깔
그다음에 상처를 냈을 때 이게 변화, 여기 살짝 긁힌 모습 보이죠? 지금 벌써 변하고 있죠. 그리고 살 역시도 반 갈랐을 때 변하는 그런 특징. 그리고 자루가 훨씬 진하고 흑자색, 진한 흑자색이죠? 자, 요런 정도. 표면은 이렇고요. 표면은 색깔이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유독 보령 것만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자색 그물, 쓴맛 그물버섯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